1980년대에 필라델피아에 교회가 한 15개 정도 있을 그때에 삼총사가 있었습니다. 법을 전공한 장우익 목사님, 교단에서 총회장을 역임한 이병규 목사님, 프린스턴 대학과 펜 대학을 섭렵한 학자 최이열 목사님 세 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분들은 관록이 있고 개성이 강해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다투고 의견 충돌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 협의회 창립 총회를 필라델피아 한인 교회에서 모였을 때에 새벽 2시까지 계속이 되었습니다. 황준성 목사님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 삼총사들이 갑론을박한다고 그렇게 시간이 끌어졌습니다. 그런데 장무익 목사님은 프린스턴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40대 중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었습니다. 이제 삼총사는 이총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협의회 모이면 두 분이 서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분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게 다투면서도 얼굴을 붉히지 않고 우정이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무익 목사님 장례식에 이병규 목사님이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 내용이 우리가 많이 싸웠는데 싸움 대상이 이제 사라져서 섭섭합니다. 그래서 그 장사한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이 세 분의 우정을 아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제가 이병규 목사님에게 맞추고 난 다음에 여보 조사가 뭐 그렇소 그랬더니 아 진심으로 참 슬픈데 싸울 대상이 사라져서 슬프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이병규 목사님은 또 이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었습니다. 오늘 95세 생신을 맞이한 최일 목사님을 보면서 옛날 추억이 새롭습니다. 추억은 그리움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23편은 황준성 목사님이 시간을 제한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성도들의 중생, 성도들의 성화, 성도들의 영화, 구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 이 말씀은 시편 100편 3절에 있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람을 받은 사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는 거기에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따라오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 앞서서 인도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랐을 때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천국에 갈 날이 가까울 때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셨는데 그 있을 곳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장차 영화 구원 받는 것으로 이 시편은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우리 제일 목사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제일 목사님을 속량하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주시고 그가 개척한 교회에서
종신하면서 충성하게 하시고 그가 괴협의의 회장으로서 전무후무하게 전도합책을 그가 회장께 발간을 하고 모든 교회들에게 전도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회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교단의 총회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또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 최율 목사님을 영화롭게 영접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최율 목사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95세 생신을 맞이한 줄로 압니다. 우리 최이열 목사님은 음성이 까랑까랑하지만 우리 이현성 목사님 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음이 따스한 분입니다. 저와 최이열 목사님은 10년 차인데 교회 협의회 때에 전혀 나이가 관계없이 부타여 주셨습니다. 제가 최이열 목사님과 교단이 나는데 한 번은 신사참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최율 목사님에게 대어 들었더니 최율 목사님이 전혀 은짜나 생각하지 않고 부드럽게 자기 총회에서 두 번이나 신사참배에 결의한 것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율 목사님은 후배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찐빵의 안고라고 말할 수 있는 황준성 목사님이 여러 번 생일잔치를 개최하게 하시고 필라델피아 선교의 선봉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호성기 목사님이 자원해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하게 된 것도 우리 최 목사님의 인덕과 신덕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23편이 최 목사님의 생애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우리 이현승 목사님에게는 못 따라가겠지만 주가 시를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선한 목자이시니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으라. 그를 푸른 풀밭 잔잔하고 맑은 물가 실만한 곳으로 이끄셔서 그 영혼을 시시때때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섬겨 영광 기쁨 존귀 찬양 드리도록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음이로다. 아멘. 비포장 자갈길 메마른 광야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온 95년 장수의 생애 두려움 낙심 멈춤 포기 없이 순례의 길을 담담히 걸어 오늘에 이르게 됨은 성부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지팡이 막대기로 성령 하나님 말씀의 금으로 인도 보호 안이 복 주셨습니다. 네. 악한 사탄 마귀 원수 대역들이 들끓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풍성히 베푸시는 말씀 식탁에 앉혀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그잔 넘치게 하시고 그의 남은 생애에 계속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정녕 그를 따르리라. 사랑의 목자님께서 그의 천성향한 순례길 끝나게 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 저 생명수 강변에서 사랑의 주님 만나 뵙고 영생복락 누릴 소망 있으니 만만 감사하여 지이다. 아멘. 주님 앞에서 생신 축하하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편 23편의 은혜는 그의 남은 여생 동안 그의 생애를 보장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까지 최 목사님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인도하여 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기쁨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사목사님 내분 남은 생애와 주 안에서 영육의 건강과 사모님의 쾌유와 자녀 손을 위해서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축복기도 통성기도 하겠습니다.